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기능성 소화불량증하고 유의식도 역류질환에 대해서 두 가지 토픽을 가지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단 기능성 소화불량증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질환이 살짝 복잡하고 그리고 잘 낫지 않는 경향이 좀 있어서 일단 질환을 잘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자가 진단과 효과적인 치료를 통해서 건강하고 질 높은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된다고 하면은 전통적으로는 체했다, 이게 이제 가장 더부룩하다 이런 게 많지만 되게 이제 상복부가 쓰리고 아프다라는 개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목이 기능성이니까 기능성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제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되게 의학적으로는 기질적, 그러니까 구조적인 원인이 없이 증상이 있는 경우를 일컫습니다. 그러면 기질적, 구조적은 어떻게 진단하는가? 이건 의학에서 많이 이제 개발된 어떤 도구, 위내시경, 그리고 복부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서 이상이 없을 때를 일컫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로는 그 증상이 있으면 당연히 구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위내시경으로 진단할 수 있는 거는 9%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소화불량증이 있을 때 이제 기질적 원인을 살펴보면은 가장 흔하게 다가오는 거는 이제 위궤양, 그리고 십이장 궤양과 같은 소화성 궤양이 있고, 그리고 또 무서운 질환으로는 조기위암, 진행성 위암 같은 위암이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위암 같은 경우는 내시경을 자주 해서 조기 진단이 치료의 관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도구를 적절히 시기에 맞게끔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기능성 소화불량증의 정의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그 상복부 통증 혹은 불편감이 인과관계가 있는 기질적 원인이 없음에도 나타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일견 보면은 구름잡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식후 불편 증군, 여기선 식사를 하고 나서 불편이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상복부 위치가 이제 규정이 되어 있으면서 통증 증군, 이 이제 통증과 불편감 주로 나타나는 경우, 그리고 혼합형, 이게 같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또 번갈아가면서 나타나는 그런 혼합형을 로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1 분류로는 이제 일상생활의 불편을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기능성 소화불량증이라고 일컫지 않습니다. 일주에 3일,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에 몇번 있으세요라고 질문하는 거는 이제 규정에 맞게끔 이게 어떤 가이드라인에 제시하는 그 기준에 맞는지 여쭤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제 조기 포만감은 식사를 시작하자마자 별로 먹지도 않았는데 위가 꽉 차기 때문에 식사를 중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불편한 식후 만복감은 이제 식사 후에 2시간이 넘었는데도 계속 이제 남아있는 듯한 불편한 증상이 반복되면은 식후 불편 증군으로 일컫습니다. 두 번째 분류로는 이제 주로 통증 그리고 속쓰림을 이제 주된 소견으로 하는 건데 일주에 1일 이상이 이제 규칙적으로 반복될 때를 일컫습니다. 이런 거는 상복부 통증 증후군이라고 해서 식후란 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두 가지 큰 대분류 외에도 이제 주로 말씀하시는 거는 트림이 나온다, 팽만하다, 그리고 메스껍다, 구역감이 하고 가끔 토하기도 하다 이런 증상을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분류에는 이게 같이 첨부될 수 있는 소견이긴 하지만 이제 이거를 주된 증상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능성 소화불량증 증상 얼마나 흔한가요? 라고 하면 대개는 10%에서 20%, 많게는 30%를 말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 기준이 얼마나 타이트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범주가 이게 8% 되기도 하고 15% 되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흔한 질환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하루 외래에 오시는 분의 한 30, 40%가 이제 기능성 소화불량증인데 이제 잘 치료가 산뜻하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성적인 증상을 가진 경우는 뭐 진단이 되겠지라고 하지만 70% 정도에서는 기질적 질환이 없음이 대부분이고 이제 궤양이 발견되는 경우는 15%, 그리고 위암, 식도암 같은 악성 종양은 2 내지 15%를 차지하고 대개는 2%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제 증상이 있어도 대개 경우는 별 문제 없구나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기능성 소화불량증의 유병률을 이제 구체로 살펴보면은
제가 질문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상복부 통증 혹은 불편감이 1년에 한달 이상 있으신가요? 라고 질문하면은 사실 한달 이상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체크하고 뭐 표시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딱그 기억이 맞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 20.4% 정도로 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식후 불편 증후이 더 흔한 것이고 그리고 혼합형이 또 많습니다. 근데 2017년엔 다시 이제 기능성 소화불량증 로마 기준 3를 가지고 기준에 적용해서 저희가 여쭤봤을 때는 10.3%가 이 규정에 맞았었고 혼합형이 또 많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기능성 소화불량증 하면은 남녀 공히 걸릴 것 같지만 실은 여자에 흔한 것이고 되게 두배 정도 흔하다고 돼 있어서 저희가 소화기 질환에서 성차의학에서 이제 책을 발간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기능성 소화불량증이 중요한 토픽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내시경하고 초음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만성적 소화불량증이 있는 사람은 어떤 검사를 받아 보아야 하나요라고 할때 가장 중요한 거는 위내시경입니다. 왜냐하면 위내시경은 위암이라는 가장 큰 목숨 또는 생존에 영향을 주는 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위내시경이고 그리고 이제 복부 초음파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췌장이 포함이 되는 CT가 중요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 위를 보면은 되게 이분은 이제 6개월간의 경한 소화불량증. 그래서 되게 저희가 위암 하면은 굉장히 큰 증상이 있을 것 같지만 조기암은 거의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질환의 중증도와 어떤 진단은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될것 같은데요. 위내시경에서는 직접 우리가 보고 이제 주름이 모양이 굵어졌다 또는 미란이 있다, 궤양이 있다 이런 걸볼 수가 있지만 되게 위조영술은 이제 어떤 영상을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쉽게 이제 진행성 위암이니까 위에서 12장 내려간 입구가 좁아진 그 양상이 너무 뚜렷하니까 위암으로 진단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담석이 이제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20%는 담석을 가지고 있고 담낭에 돌이 있는 거. 그리고 그중에 20%가 이제 그 말썽을 일으키기 때문에 되게 이제 이 증상 자체가 티피컬한 경우가 두번 반복하면 수술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췌장암이 이제 굉장히 복병인데 췌장암이 좀 늘고 있고 그리고 췌장은 이제 CT를 봐야만이 초음파는 이제 위에 이제 가스가 가려서 보이지 않아서 CT를 하는 것이 정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ERCP는 이제 다리를 이 췌담관에 쏘면은 이게 굵어진 거가 갑자기 잘리는 그런 양상이 보이면 이제 췌장암에 맞는 것이지만 주로 이제 췌장 CT로 진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과 같이 이제 큰 위암 그리고 궤양 그리고 담석 췌장암을 말했는데 저 이외에도 경고 증상을 이제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은 되게 이제 소화불량증이 반복된다 해도 되게 45세 이상 특히 동양의 30 내지 45세 이상에서는 이제 내시경이라든가 초음파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출혈 빈혈 같은 건 더욱더 중요한 사인이 되겠습니다. 체중 감소가 좀 약간 주관적일 수 있는데 저희는 되게 이제 보통 자기 체중 10 내지 20%가 감소할 때 의미 있는 감소라고 하는 것이지 1 내지 2kg 가지고 이렇게 변화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은 나는 계속 똑같은 60kg였는데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2kg가 감소했다 하면은 그게 중요한 사인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구토가 있는 거는 구조적으로 어딘가 막혀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구토 그리고 종괴, 림프절 비대는 이제 전이를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인이 되겠고요. 이제 연하장애, 삼킴 곤란도 뭐 이게 기능성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이제 간간이 있긴 하지만 전통적으로는 삼킴 곤란하면 식도가 막히거나 위가 막히거나 하는 막힘 증상을 시사하기 때문에 중요한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경고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암의 가족력이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위암이 생길 확률이 두세 배 증가를 하고 이제 수술을 했다던가 하면은 재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검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황달도 중요한 사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화성 궤양도 이제 재발을 할수 있기 때문에 과거력 있는 경우는 이제 계속 기다리지 말고 이제 검사를 받아볼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러한 진단이 잘안 되는 경우에 이제 굉장히 답답한 건데 별 문제가 없고 굉장히 좋다. 너무 안심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제 왜 아프고 불편한 거냐라고 실은 이제 많은 불만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화불량증의 원인을 단한 가지로 설명할 수 없지만 크게 네 부류로 나눠서 식후위 배출 지연, 그리고 식후위 이완 장애, 위 감각 기능 이상, 그리고 스트레스와 심리적 요인을 크게 네 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을 이제 그 설명을 해보면은 위는 이제 보통 주먹만 한 크기를 이제 간에 식사 다 끝나고 다 소화가 된 다음에는 굉장히 작아지지만 음식이 들어가면은 일단 이거는 부풀어서 위저부, 위 위에 있는 주머니 위쪽은 2배 이상, 많게는 4배까지도 늘어나서 굉장히 그 압력을 받지 않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 이거는 너무 쉽지 않느냐. 뭐 풍선을 늘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게 호르몬과 신경이 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그 조화롭게 순식간에 일어나야 되는 변화이기 때문에 이제 안 일어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위저부의 수축으로 이제 적당히 위에가 하고 믹스가 돼서 이제 굉장히 소화가 잘 되는 양상이 되면은 서서히 아래로 이동을 하고 아래에서 이제 전정부로 음식물 이동이 일어나면서 이제 대개는 1mm 이하로 갈려서 이제 이 십이장 입구를 통과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대변 보면은 뭐 이제 채소도 나오고 뭐 약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제 뭐 말을 굉장히 잘게 갈아줘야 된다고 하지만 이제 작은 알갱이도 넘어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복시는 이렇게 굉장히 손 주먹만한 이렇게 작아졌다가 이제 음식을 먹게 되면 이 위저부가 굉장히 늘어나서 이제 이완이 돼야 된다 또는 적응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건데 이게 안 일어나면 식후 이완 장애다라고 장애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음식 배출이 잘안 되면 위 배출 지연으로 해서 더부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공복시에 우리가 이제 증상을 느끼는 거는 되게 위산에 대한 과민성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 배출 지연을 이제 검사하는 방법은 주로 핵약 검사로 해서 위 배출 영상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위 원소 하면 굉장히 무섭지만은 이제 테크니슘을 붙인 그 음식을 먹으면 이건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먹고 되게 30분 간격으로 계속 반복을 해서 찍어서 3시간을 찍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이그 테크니슘이 포함된 잔여물이 이제 50% 남은 그 시간을 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은 되게 75, 150분이니까 되게 이제 150분이면 절반 나가고 또 다시 150 절반 나가고 해가지고 8분의 1 정도 떨어지면은 이제 위가 빈다고 가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이제 건강인과 무증상 당뇨병일 때 이제 좀 늘어난다는 거, 그리고 당뇨병성 위마비, 위가 잘안 움직인 경우는 굉장히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그몇년 전에 이제 그 TV에 나와서 이제 일단 소화기내과 의사니까 소화를 잘 시키고 있느냐고 뭘 가지고 증명하겠냐고 저한테 질문해서 제가 위 배출 기능 검사를 해보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30분 간격에 계속 이제 뭐 내시경 뭐 이렇게 잡일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이제 소화가 잘 돼가지고 이제 75에서 150분이 정상이면 42분으로 짧은데 되게 42분이 뭐 적절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위가 음식이 위저부에서 충분히 그 위에 가고 섞이고 나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저는 운동을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빨라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러한 위 배출 장애가 더부룩하고 꽉 막혔어요라고 한 사람에선 100% 일어나냐? 그건 또 아니고 59%에서만 일어납니다. 많아야. 그래서 그럼 나머지는 답답하고 더부룩한 뭘 설명할 수 있습니까라고 하면은 저희는 이제 식후 음식물의 위내 분포의 이상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분은 이제 여기 위저부가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노란 그런 마크가 이제 굉장히 선명한데 이제 이런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인 경우는 여기가 늘어나지 않고 곧바로 음식이 아래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포의 이상이 있으면은 이제 증상과 이제 비례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식사 후 위에 적응을 보면은 되게 이완이 되게 보통이 이제 식전에 한 180cc 정도 되면은 식후에 400이 넘는 정도로 이제 측정을 이렇게 했다는 거죠. 여기 이렇게 이 볼륨을 잴 경우에 이렇게 늘어난다. 근데 이제 건강인에서는 이제 이 정도로 위내 볼륨이 크면은 이제 기능성 소화불량증 있는 경우는 굉장히 작아지고
더욱더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증상이 이제 그 비례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상위 적응인 경우, 그러니까 이제 기능성 소화불량증에 속 쓰려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제 이런 게 별로 없다가 위 적응 이상 환자인 경우는 체중 감소가 굉장히 나타나서 되게 이제 10kg 감소가 굉장히 쉽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드시기가 불편하니까 계속 안 드시고 하면은 당연히 체중은 빠지겠죠. 그리고 조기 만복감을 이제 처음에 제1 분류에서 말했는데 조기 만복감을 많이 호소하는 그런 양상이 되어서 위 적응 이상이 굉장히 그 기능성 소화불량증에 기여한다라는 건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내장 과민성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식후가 아니라 이제 불편감, 이제 그 우리가 오목가슴이 불편하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분들은 되게 저희가 내장 과민성을 해서 하이퍼센시티비티, 그러니까 과민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위내 압력을 저희가 올려서 불편하세요라고 질문하면은 보통 정상인은 8mmHg 압력에서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지만 되게 환자의 38%는 불편해요라고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제 예민하다라는 거를 이제 상징적으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예민도는 누가 결정하는 거냐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알려진 거는 TRPV1이라는 수용체입니다. 여기서 이제 보통 우리가 수용체에 반응하는 이게 바인딩하는 어떤 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대표적인 꼬추에 들어있는 캡사이신을 들고 있습니다. 캡사이신 있고 그다음에 히트 그리고 유산이 이제 영향을 주는 건데 이게 채널을 통해서 이거를 수용체에 닿으면은 우리는 아프다라고 인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연구는 저희가 좀 해봤는데요. 여기서 이제 대조군 여기서는 면역 염색 검사라는 거는 TRPV1에 대한 항체를 이용해서 이제 염색을 시켜가지고 이게 위 조직인데 위 조직의 노리끼리라는 게 굉장히 증가되어 있으면 이거는 이제 굉장히 TRPV1이 많구나라고 이제 시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복부 통증 증후군이 식후 불편 증후군보다 훨씬 더 강한 어떤 영상을 보이고 있고 이게 이제 제균, 헬리코박터 제균 한 다음에 염증이 많이 가라앉으면 굉장히 약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되게 대조군에 비해서 이제 식후 불편 증후군도 증가를 하지만 상복부 통증 증후군과 그리고 이게 혼합군 두 가지 같은 경우가 굉장히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게 우리가 과민성, 내장 과민성 있는 게 어떤 화학적인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일어나는구나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걸로만 설명이 되지 않는 분이 있어서 스트레스와 심리적 요인이 이제 그 다음에 각광을 받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는 갱년기 이후에 되게 이제 에스트로겐이 떨어지고 하면은 보통 내장 과감각이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남편과의 사이가 멀어지면서 속병이 생기게 되었고 밥만 먹으면 복통으로 고생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이제 분이 계세요. 근데 이런 거는 불안, 우울이 작동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명치스림 통증이 특히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라고 하는데 실은 여자에서는 이런 불안 점수, 저희가 불안 점수는 질문을 해서 이게 8점 이상을 불안하다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점수가 이제 높을수록 이제 명치스림 통증이 비례 관계가 있어서 아, 불안이 관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남자에서는 이런 관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되게 남자는 주로 TRPV1 발현과 같은 직접적인 어떤 화학적인 인자를 통해서 일어나는 반면에 여자분은 이제 불안 또는 우울 같은 증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뇌하고 이런 내장과의 관계를 이제 보게 되면은요. 되게 이제 우리가 뇌장 축은 정신의학과에서 강조하는 뇌가 먼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 소화기내과는 장뇌 축이 맞습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양쪽에서 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뇌장 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기분 인지가 뇌에 작용을 하게 되면은 되게 이제 예를 들면 속상한 감정을 내가 느꼈다. 그러면 뇌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시상하부에서 분비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스트레스 호르몬은 우리가 심장이 60번 뛰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신을 돌면서 되게 우리가 대장에도 가고 위도 가고 해가지고 거기 수용체랑 바인딩 한 다음에 일단 위 운동 기능 저하 그리고 내장 과민성 발동하게 한 다음에 기능성 소화불량증의 증상을 유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가 특별한 문제 없는데 왜 아프지? 라고 하면은 이제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던가 그런 식으로 굉장히 나도 모르게
나는 억제를 하고 있는데 뇌가 굉장히 빨리 느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런 루트를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 피질 회로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되게 이제 내장에서 올라가는 회로가 있겠죠. 그래서 이건 장뇌 축이 되겠는데 지속적인 부적절한 피드백. 어떤 우리는 위랑 대장이라든가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부적절하게 느껴진다는 거고 또 부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리듬이 깨질 수도 있고. 근데 이쪽이 이제 감정과 통증 조절한 뇌 회백질 밀도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정상적으로 올라온 시그널이라고 해도 우리 뇌에서 그거를 활성화 내지는 증폭을 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도 없는데 아프다고 느끼는 거는 통증 억제 회로가 계속해서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통증 억제 회로가 약해지면 일단 시소에서 이제 이 촉진 회로가 활성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아프다고 느끼는 그거가 내려가면서 내장에서 뭐 수축을 더 과하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다시 뇌장 축에서 신경 회로로 보면은 우리가 내장에서 여러 가지 뭐 분비도 하고 수축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척수신경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게 돼서 뇌에서 이제 인지를 하게 되는 아까 증폭을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그런 방향이 하나 있고 또는 이제 감정인지 스트레스를 받고 특히 편도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미그달라를 통해서 이게 작동을 하게 되면은 이제 아래로 내려가면서 척추신경 통해서 내장으로 가기도 하고 곧바로 미주신경을 통해서 내장으로 가서 우리는 이제 분비도 더 많이 일어나고 이 수축이 리듬이 깨지기 때문에 아프다 과잉 수축 나면은 이게 경련이 일어나요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제 다시 이제 회로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시상하부 그리고 뇌하수체 부신축을 거쳐서 일이 느낌이 많이 아프면 이런 네거티브 피드백이 작용을 해서 일단은 남자 같은 경우는 이 스트레스에 대한 어떤 반응이 적절히 억제가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여자분은 이런 네거티브 피드백이 약하다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여자에서 이런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낀다라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뇌장 축에 대한 발전은 펑셔널 MRI를 자격명 영상을 통해서 측정할 수 있으며 더욱더 각광을 받는 개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민성 장 증후군에선 특히 예민한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대조군에 비해서 이런 전대상 피질의 어떤 활성도가 보통 이게 꺼져야 되는데 굉장히 증가되어 있는 것이 이제 발견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군에서도 이러한 전대상 피질이 이제 그 어떤 그 속쓰림 증상과 비례 관계가 있는 것이고 이제 탈라무스 시상에서는 이게 떨어져야 되는데 잘 떨어지지 않으면서 이제 증상이 증가되어 있는 그런 양상을 보여서 이런 두 가지가 굉장히 큰 근거가 되면서 뇌의 변화도 일으킨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는 크게 이제 음식 식사 조절 그리고 약물요법이 있고요. 정신적 심리적 접근 그리고 운동 헬리코박터 세균요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음식의 조절은 이제 그 어떤 전반적으로 이제 지방식이라던가 이제 짜고 매운 음식 이제 그 어떤 자극적인 게안 좋다라는 거 알려져 있지만은 구체적인 거는 이제 각 개인의 어떤 TRPV1이라던가 불안 또는 우울 이 증상과 관계 있는 그거가 이제 음식이 안 좋기 때문에 이제 조절을 해야 되는 거는 각각 잘 관찰해서 하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룰은 불규칙한 식사, 과식, 짧은 식사 시간이 좋지 않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식사를 하면은 위에서 충분히 위액이 분비가 되면서 잘 섞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음식이 내려가는 거가 리듬을 탈 수가 있는데 이제 식사 시간이 좋지 않다. 불규칙하다. 이거는 벌써 이제 굉장히 이런 기능성 소화불량증이 잘 일어나는 조건이 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물 자체도 이제 중요하긴 하는데 섭취 시의 환경 그리고 심리적 상태,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식사를 하느냐, 아니면 마지못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밥을 먹느냐, 이건 굉장히 다른 것이고, 또 이제 그 부모님이 아이한테 계속 잔소리하는 분위기에서 얘가 밥을 먹는다 하면은 굉장히 이제 위축이 되면서 소화가 잘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러한 음악을 듣고 한다든가 즐거운 마음으로 식사를 하는 거와 굉장히 위축되고 또는 어떤 압력을 받는 상태에서 식사하는 거는 굉장히 다르다는 거는 이제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환자 개개인마다 자신에게 맞는 음식을 먹고 맞지 않는 음식은 피하는 걸 좋다라고 해서 되게 전반적인 어떤 룰을 알려드릴 수 있지만 이제 개개인이 잘 조절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병원에 오시는 분들한테 이러한 뭐 음식은 어떻고 이렇게 말하면은 이제 실은 별로 안 좋아하시죠. 그래서 이제 약을 이제 먼저 드셔가지고 효과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은 이제 상복부 통증 증후군과 식후 불편감 두 가지 타입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겨냥해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처방을 하고 있는데요. 되게 이제 위산을 줄여주는 약제를 드시는 거는 되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허가를 받은 약은 가스더스토가 엑시드 이런 약을 허가를 받고 있고요. 양성자폰 복제제 같은 위산분 역제제 좀 강한 약도 되게 쓰고는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되게 이제 위산 분비량이 정상인과 같다는 거는 너무 실망스러워서 아니 우리가 이 약을 먹는데 왜 위산 분비는 같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지만은 대개는 이제 평균값은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약을 쓰느냐? 위산에 대한 과민성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요. 아까 TRP 구현이 좀 많거나 하게 하면은 그 내장신경 역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예민해져서 이제 그 작은 위산도 억제하는 게 효과가 있다라고 말하고요. 십이장에 산이 이제 들어가면은 우린 메스껍다라는 증상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메스꺼움을 억제하기 위해서 위산 분비를 억제를 한다. 그리고 이제 일부 환자에서는 기능성 소화불량증 중에서 특히 이제 배출이 잘안 되는 경우는 위산이 역류하게 되겠죠. 그래서 위식도 역류가 동반되기 때문에 일단 위산 분비 억제제를 먹습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위장 운동 촉진제를 이에 반해서 운동을 촉진해서 이제 배출을 잘하는 것이고 위 저부를 느슨하게 하고 하는 그런 작용을 통해서 식후 불편 증후군을 도와주는 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항도파민제가 있고 그리고 세로토닌 수용체 작용제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효과 있다라고 이제 그 증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 가장 큰 항목이 이제 정신적 심리적 접근이기 때문에 되게 그 근거는 뭡니까? 라고 하면은 되게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 전부가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대조군과 이게 그 우울 불안 점수를 매겨 보면은 이 기능성 소화불량증 군에서 이게 높습니다. 그리고 건강 염려증도 자주 동반되는 편이고요. 그래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해도 걱정을 하시면서 증상이 있었는데 어떻게 걱정을 안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데 이제 그게 다시 또 뇌에 영향을 줘서 또 이제 그 피드백 걸리면서 이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울증은 내장 과민성을 유발시켜서 소화불량증 증상을 악화시킨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심리적 안정으로 해서 이제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고 또 운동이 다음에 나오지만 운동을 통해서 이제 이완이 되면은 또 증상이 좋아지는 거니까 이제 심리적, 정신적 요인이 모두 다 작용하는 건 아니지만 꽤 많은 부분에서 설명을 할수 있다라고 말을 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소화기기 약제 좋아지지 않는 경우는 저희가 항우울제 또는 항불안제 추가가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하고 특히 이제 체중이 10kg 이상 빠지면서 거의 이제 생존이 지금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이나 이제 전문의하고 상담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항우울제, 항불안제를 쓰긴 하지만 굉장히 간단하고 약한 걸 쓰게 되고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 좀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강하게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 기전이 굉장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개를 동시에 쓰는 게또 오그멘테이션 효과가 있어서 좋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김철주 기자가 이제 저하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더부룩한 속을 우울증 약으로 치료한 사연 해가지고 이제 말을 했는데요. 그속 쓰리고 더부룩한 60세 여성이 이제 반대하는 결혼 고집하는 아들이 있었고 이분이 이제 자꾸 이렇게 갈등이 있다 보니 이제 대뇌와 소화기 신경축으로 연결이 되어서 이제 근육 경련도 일으키고 해서 굉장히 이제 증상을 일으켰다. 그래서 약을 이제 오히려 항우울증 약을 먹었더니 좋아졌다. 이제 그런 내용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저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화불량증 환자군은 대개 경우는 이제 우울 불안이 있어서 그런지 그건 확실하지 않지만 운동량이 비교적 대조군에 비해 적다는 거 보고가 있고요.
규칙적인 운동만으로도 증상이 30% 호전되었다는 보고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운동하면은 이제 우울불안 또는 아까 활성화되는 그 부분이 이제 비활성화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어서 이제 그 효과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증 치료가 기능성 소화불량증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됩니까라고 질문하면은요, 이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은 특히 이제 헬리코박터라는 거는 염증을 유발하는 것이고요, 염증이 대개는 TRPV연의 그 어떤 분포를 증가시키고 되게 우리 소화를 도와주는 호르몬의 그렐린이라고 있는데 그렐린을 억제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균을 통해서 염증도 감소하고 TRPV연도 감소시키고 그렐린 증가하고 하면은 당연히 좋아지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기능성 소화불량증 원인이 좀 애매하기 때문에 이제 기전이 복잡하고 이제 심리적인 것도 들어가니까 대개는 기능성 소화불량증이 있으면 제일 먼저 헬리코박터 검사를 해서 제균하는 것이 첫 번째 치료 전략이라고 동서양 모두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제균을 하면 다 좋아져야 되지만 실은 심리적인 요인에서 유발되는 기능성 소화불량증은 그 원인이 염증에서 유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좋아지지 않는 경우도 자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여자보다 남자에서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생각은 특히 또 체중이 좀 많이 나가는 분이 또잘 들어서 좀 이게 평화로우니까 체중이 좀 나가시는 거고 그러니까 재균하면은 좋아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능성 소화불량증이라고 하면은 보통 아이 뭐 그거 별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한20% 있고요.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기능성 위장관 질환의 중복 증후군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되게 식도, 위, 대장의 골고루 내장 과감각이 이제 있는데 이게 이제 두 개가 중복이 되는 경우는 잘 듣지 않는다, 약에. 그리고 이분들은 되게 섬유군통, 편두통, 관절통, 방광통 증후군 같은 여러 가지가 같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화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전신 질환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잘 듣지가 않을 수가 있고요. 불안, 우울 증상이 이제 이런 경우에 좀 많이 있어서 이제 이거를 치료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젊은 연령, 그리고 여자의 빈번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제 특히 중복 증후군이 뭐 어때서 이렇게 하지만 실은 그 증상이 심하고 삶의 질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병원도 자주 오시고 상담도 하고 정신과도 한번 가보시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능성 소화불량증의 요약을 하게 되면요, 되게 정의는 기질적 원인 없이 반복적인 게 굉장히 핵심입니다. 상복부 증상이 있는 경우를 우리가 기질적 원인을 어떻게 아느냐? 내시경, 뭐 초음파, CT 이런 거에 해서 별 문제 없다고 할때 이제 안심하고 이제 기능성 소화불량증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증상은 이제 크게 카테고리 두 개인데 조기포만감 불편한 식후 만복감과 통증, 불편감, 속쓰림 이런 거를 두개 부류 나누고 있는데 이제 혼합형이 좀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조기포만감 불편한 식후 만복감이 속쓰림보다 좀 많은 편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병인으로는 위 배출 장애가 이제 조기포만감 불편한 식후 만복감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고 이제 이 배출 장애가 없다 해도 위 이완 장애, 적응 장애 일어나는 경우는 또 비슷한 증상이 일어날 수 있어서 체중 감소가 많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내장 과민성이 있기 때문에 위산 분비가 적절해도 나는 쓰리다라고 느끼는 그 근거가 되고 있으며 이제 스트레스와 심리적 원인은 되게 뇌장 축을 설명하는 큰 근거가 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되게 이제 식이 행동 요법이 있겠고요. 약물 그리고 스트레스 조절, 헬리코박터 제균을 이제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저희가 기능성 소화불량증에 대해서 일단락 하고요. 다음으로 이제 이비식도 역류질환을 설명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 제가 이제 이비식도 역류질환 공개 강좌는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조금 더 심화라고 할까요? 또 그거를 해서 이제 인두 종괴감을 조금 더 강조하는 슬라이드로 보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목표는 위식도 역류질환이 의외로 흔합니다. 그래서 잘 이해함으로써 이 질환을 예방이 이제 굉장히 강점이 있는 거고, 그리고 자가 진단과 효과적인 치료로 이제 건강하고 질 높은 생활을 영위한다라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45세 여자분이 가슴 쓰림,
모기물감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 한가운데가 타는 듯 쓰려요. 신물이 자주 올라오고 목에 뭐가 낀 듯해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때는 당연히 이제 신물이 올라오고 이제 가슴이 쓰리니까 굉장히 이제 위식도 음유질환이 티피컬한 증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위식도 음유질환이라는 거는 과거에는 우리가 합병증, 되게 내시경으로 이제 염증이 있는 경우를 이제 우리가 역류성 식도 질환이 위식도 음유질환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방점이 달라져서 이제 증상에 방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질이 의미 있게 떨어지거나 합병증, 이제 염증으로 발의식도라든가 역류성 식도염이 유발되면은 우리는 이제 위식도 음유질환이라고 하는데 어쩌다 한번 이런 일이 있으면 뭐 질환인가요? 이제 그렇지는 않고 경도의 증상들이 일주일에 2일 이상 또는 중증도 이상의 증상들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증상이 일주일에 하루 이상 발생하면은 이제 위식도 역류질환이라고 진단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대충 말씀드렸지만 이제 가슴 쓰림이 있고 산 역류가 있으면 전형적인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증상과 비전형적인 증상이 있는데 전형적인 식도 증상에는 이제 가슴 쓰림 역류가 있고요. 그리고 합병증이라는 거는 역류성 식도염, 발의 식도, 협착, 식도암을 이제 합병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형적인 증상은 식도 외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식도가 여기면 식도 증상은 뭐 이게 치료 잘 되겠는데 이렇게 하지만 되게 우리가 이제 흉통 가슴이 아파서 흉통 그러면 당연히 위식도 음유질환 먼저 의심하는 건 아니죠. 대개는 우리가 심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심장병을 배제한 다음에 이제 진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을 삼킬 때잘안 넘어가요라고 하는 삼김 곤란이 있을 수가 있고 이제 뭐가 걸려 있어요, 붙어 있어요 하고 가래도 나오고 이렇게 하면은 헛기침을 자주 해야 된다고 하면은 인후두염 또는 이제 많게는 치아 부식도 이제 외국에서는 이제 비만이 많기 때문에 일어나고 부비동염까지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천식, 폐섬유증, 기침 이런 증상도 있기 때문에 되게 이제 위식도음유질환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여러 기관을 다 걸쳐서 증상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질환일 수 있습니다. 이제 39세 여자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2년 전부터 증상이 발생했고 이게 뭐 이제 계속 그런 건 아니지만 점점 더 심해지는 양상을 밟아왔다고 말씀하셨고요. 식도에 음식물이 걸려 있는 것 같다. 물을 먹어도 넘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그 외의 증상, 아까 섬유곤통도 있고 여러 가지 말은 이제 비뇨기 증상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고 보니까 비뇨로 이제 비뇨기과 약을 복용 중인데, 체중 감소는 있었어요. 하니까 1, 2kg로 경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검사를 하셨느냐고 물어보면은 내시경과 초음파에서 큰 문제 없다고 들었다라고 하고 식도에 음식물이 있다고 들었어요라고 하는 게 이제 의미가 있는지 그거는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인두종기감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연하와 관계없이 느껴지는 지속적인 목내 이물감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연하에서 이제 불편하다 그러면 연하 곤란 이렇게 말하지 인두종괴감 이렇게 말하진 않는데요. 대개 75% 환자가 3년 이상 증상이 지속되고, 그러면 이제 시작하는 분 내가 3년 이상 되라는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만큼 반복적이라는 거를 이제 보통 우리가 문헌을 고찰해 보면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50% 환자에서는 7년 이상 증상이 지속되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 보면은 단순간에 해결될 수 있는 증상이 아닐 수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위식도 역류질환 환자의 25%에서 위식도 역류질환 대부분이 그러냐. 이제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여자는 또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차가 있는 것인데 25%라고 말하고 있고요. 여기 기전으로는 두 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식도의 증상이 역류 기전, 역류가 구체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위에서 음식을 먹으면 이제 얘가 위산으로 위산이 나오게 되는 거고 위산이 식도로 이제 그러지 말아야 된다. 올라가면은 이제 역류를 해서 그렇다는 것이고 이제 이에 반해서 식도 외 증상의 반사 기전, 반사. 아까는 역류 기전이었는데 반사 기전은 이제 위산이 나와서 식도에 있는 케모는 화학적이란 뜻이죠. 그리고 미케노 하면은 이제 기계적인 건데 우리가 식도에는 이제 케모 그러니까 산에 대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학적 수용체가 있고 어떤 물질이 올라와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압력을 높이는 그런 미케노 리셉터가 활성화되면은 일단 미주신경이 항진되게 됩니다. 미주신경 우리 뇌신경의 11번째
뇌신경인데요. 구심성, 위로 올라가는 구심신경이 단번에 올라가고, 여기서 CNS, 뇌에서의 어떤 필터를 통해서 이제 미주신경이 원심성,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거에 작동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은 미주신경 항진에 의해서 이제 기관지 경련, 기침, 부정맥, 아니 뭐 심장 박동이 문제가 됩니까? 근데 부정맥도 이제 최근에는 심방세동이 관계 있다라고 밝혀지면서 인두 종괴감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실은 이 위산이 여기까지 반사 역류되지도 않았는데 리플렉스로 이런 여러 가지 기전이 발동할 수 있는 것이어서 아니 이게 위산이 항상 올라오는 거 아닌가요? 근데 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흉통도 이제 대표적인 식도의 증상 중에 하나인데요. 흉통 그러면 당연히 이제 심장을 생각해야 되는데 심장이 아닌 거에 흉통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거를 이제 분류 결과적인 결론으로 보면은 위식도 역류질환이 이제 꽤 있긴 있지만 50~60% 식도 운동성 질환에서 이제 식도가 굉장히 과잉 수축을 하고 있다든지 기능성 흉통 이건 이제 내시경도 괜찮고 이 식도 내약하면서 멀쩡하고 산도도 괜찮은데 이제 기능성 흉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위산 역류랑 관계없는 흉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흔한가요 하면은 되게 이제 지역적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유럽 북미가 이제 굉장히 선도해서 유럽에서 이제 막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좀 감소, 미국이 증가하고 있고 좀 틀린. 그리고 유럽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아시아는 이제 굉장히 잠잠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아에 속한 우리나라는 되게 이제 1.3%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 7.9% 계속 증가하지 않을까요 했는데 이제 이건 역류성 식도염에서 7.9% 정점을 찍고 그 즈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왜 생기느냐라고 하면은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요. 되게 우리가 이제 요즘에 인터넷도 많고 굉장히 뭐 많이 알고 오십니다. 그래서 뇌 하부식도 조인근이 약해졌어요. 말을 하지만요. 가장 큰건 일시적인 이완입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위산이 되게 아래에 있을 것 같은데 실은 이제 여기 위까지 어떤 위조부위까지 올라와서 이게 하부식도 과다가 일시적으로 이완될 때 재빨리 굉장히 순식간에 역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인 이완이 문제일 수 있고 또 식도 열공 탈장은 이제 설명하겠지만 해부학적으로 결손이 있는 경우에 이제 조임근이 낮아진 상태는 일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역류한 위액을 이 위식도가 수축을 잘해가지고 청소를 굉장히 빨리 해주면 좋은데 약간 엉벙덩벙 하면서 이제 청소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그런 경우는 이제 식도내약 검사에서 압력이 굉장히 이제 좀 30mmHg 높아야 되는데 뭐 25, 20 이렇게 좀 낮은 경우가 있어서 잘 청소하지 못함이 이제 원인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도 열공 탈장은 저희가 내시경으로 이제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몸에는 이제 흉부, 복부가 있어서 횡경막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횡경막 아래에 위 이가 있는 게 정상이지만 이게 연세가 들고 이제 어떤 이유에서 이게 짧아지면은 이 위조부가 위로 약간 증가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식도 열공 탈장이라고 탈장 거창하지만 실은 거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라오면은 내시경에서 일단 이제 위식도 경계가 이렇게 보여야 되고 그다음 횡경막이 이제 약간 짤록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약간의 이제 거리가 2cm 이상이 되면은 저희 의미 있는 탈장이라고 생각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비교적 자주 발생을 하고 수술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탈장이 있어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 역류가 위산 역류가 있는 경우에 탈장이 있으면 아 탈장이 있어서 압력이 떨어져서 그럽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위식도 역류질환의 위험 인자는 뭔가요? 하면은 아까 일시적인 이완을 유발하는 음식이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음식에 이제 커피, 탄산음료, 튀김, 기름진 음식, 뭐 초콜릿, 케첩, 뭐 머스터드 같은 게 이제 들어가는 것이고 이제 술과 흡연이 좀 문제가 되죠. 그리고 당뇨도 이제 압력을 떨어뜨리는 영향을 줘서 당뇨가 있는 분이 또 이제 위식도 역류질환이 좀 있고요. 그리고 비만과 임신, 이제 뭐 비만은 아니지만 배가 많이 나와서 위가 압력을 받으면 되게 위산이 이제 배출을 아래로 해야 되는데 위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고혈압이 있는 경우는 이제 혈압약 중에서 혈압은 우리 혈관의 근육을 이완시키는 거니까
뭐 혈관의 근육과 식도 근육이 그렇게 다르냐? 다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부시도 과다근을 이완시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증상이 지금 한번 혈압약 중에서 그렇지 않은 약이 또 있기 때문에 대체를 해달라고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식도 역류질환 어떻게 진단하나요? 이렇게 질문하면은 증상 가지고 이제 할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가장 이제 중요한 증상은 속이 쓰리다, 신물이 확 올라온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슴이 쓰리는 거로 진단을 하지만은 이제 검사도 기능성 소화불량증과 마찬가지로 이제 검사하는 경우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구토, 위장관 출혈, 체중 감소, 삼킴곤란, 빈혈, 흉통, 시상복부 종괴감 이렇게 있으면은 일단 뭐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내시경을 통해서 위암도 아니고 식도암이 아니라는 거를 이제 배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고 증상이 있는 경우에 이제 반드시 해볼 거를 저희가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을 하게 되면은 이제 되게 저희 주 본업은 되게 이제 하부시도 과다근에서 이런 어떤 미란 내지는 궤양이 있느냐 이거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되게 이제 들어가면서 성대 주위를 이제 보면은 이런 발적도 있고 어떤 부종도 있고 결절도 있고 이런 거를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된 거는 이제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보시고 이제 상부 성대 주위는 이제 진단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은 이제 구체적으로 식도에서 보는 어떤 결손인 것이죠. 그래서 결손을 이제 그 그레이로 나누면 A, B, C로 나누는데요. 저희가 A는 증상이 없는 경우 꼭 치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되어 있고 B는 이제 좀할 수도 있는데 되게 CD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걸로 왜냐하면 협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치료를 이제 CD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 이런 증상과 어떤 내시경적 그 소견은 비례 관계가 있는 것인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2006년에 전국 40개 기관에서 2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이제 건강 검진자의 내시경을 이제 설문지도 받고 내시경 소견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는 이제 이런 가슴 쓰림 유산 역류가 전형적인 경우에 40%에서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역류성 식도염은 12.9%였고 발의 식도가 1.1%로 해서 14%만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정상이거나 미세 변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요즘에는 개원이 선생님도 미세 변화라는 말잘 하시는데요. 되게 백태, 선명하지 않은 그 식도위 경계일 때 제가 미세 변화라고 하는데 미세 변화는 엄격한 의미에서 역류성 식도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비밀환성, 미란이 없는 경우가 86% 차지해서 이제 이런 거가 되게 이제 기능성 식도 질환과 감별이 좀 어렵다는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비밀환성 역류 질환이라고 부르려면은 되게 내시경적으로 이상이 없을 뿐더러 이제 산도 검사를 해서 산도는 되게 식도위 경계에서 5cm 상방에다가 팁을 두고 이제 이 산도를 재는 것이죠. 그래서 산도가 4가 중요합니다. 4 미만으로 떨어지는 율이 4.2% 이상이 되면은 우리는 비밀환성 역류 질환이라고 이제 하지만 이 산도 검사가 좀 어렵기 때문에 100% 하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그 크게 두 부류, 미란이 있는 거하고 비미란으로 두개 나눈다고 하면은 증상은 차이가 있는지요라고 질문하면요. 속쓰림과 소화불량이 좀 이렇게 미란이 더 흔하다면은 제가 흉통, 모기물감, 기침과 같은 식도 외 증상이 비미란성에 좀 흔하다라고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란성에 대한 이제 치료는 굉장히 잘 돼서 되게 72.5%가 만족해요라고 하고 이제 만족 뭐 이게 높지만 되게 비밀환성은 무반응이 또 16.7%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딱 보면은 아 비밀환성 치료하기 어렵구나 또 신경성이 좀 있겠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간에 이제 내시경에서 이상이 없고 증상을 심하고 하면은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라고 하면 저희가 위식도 역류질환 검사로서 24시간 식도 산도 검사를 권유합니다. 그래서 식도 산도 검사는 24시간을 차고 있어야 되니까 입원해야 되나요? 근데 입원 필요 없고요. 대개는 이제 차고 나서 꼼짝없이 누워 계시는 분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증상을 유발하는 조건, 커피도 좀 마셔보고 또뭐 자극적인 음식도 일부러 먹을 필요는 없지만 음식을 이제 드시면서 이 증상과 그리고 이 산도의 감소가 떨어지는지 여기는 이제 4 이하로 잘 떨어지고 있죠. 이거가 증상과 대개는 이게 떨어지고 나서 2분 이내에 눌러야 됩니다. 아프다고 눌러야지 그게 인과관계가 있는 것인데 이제 감소 산 역류로 증상을 느끼시는구나 이렇게 할수 있는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도 상부에까지 올라오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보다는 이제 굉장히 이 역류가 세야지 상부까지 올라가니까 이제 이 아래가 산도가 보다는 이제 상부는 좀더 역류 횟수도 작고 그리고 이제 산도도 떨어지는 건 현상인데 우린 식도 상부의 소견은 참고만 할 뿐이고 대개는 이제 식도 하부에 있는 역류를 중요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외 식도 쉬운 위식도 역류질환 검사는 없나요?라고 하는데 실은 검사는 아니고 저희가 양성자 포인트 억제제 또는 그 억제제를 같은 거를 먹어서 대50% 이상, 50% 이상도 좀 주관적입니다. 그 횟수와 강도를 곱하는 것이기 때문에 2 내지 4주간의 복용 후에 50% 정도 효과가 있으면은 이제 위식도 역류질환을 진단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되게 외래에서 이제 드시고 오시면은 효과 있어요 해서 굉장히 반가워서 어느 정도요? 이렇게 하면은 한40%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50% 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심각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삶의 질의 저하를 심각한 문제를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신체적인 측면, 그리고 정서적인 측면, 사회 기능적인 측면, 생산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국가적인 어떤 그 일상 근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의미가 꽤 있는 질환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생존의 관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에 이제 하나가 이제 합병증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 때문에 천식, 폐렴, 포두염 이게 관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식도 협착, 발의식도도 이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CD 그 아까 LA 부류에서는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이게 위산은 매일 2리터가 나오는 것이고 위산이 안 나오면 여러 가지 폐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산을 효과적으로 위에 머물게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고지방식 음식, 자극적인 음식, 탄산 음료, 커피 및 카페인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술, 담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 이제 끊고 금연을 해야 되겠습니다. 금면, 금주. 스트레스 조절은 이 식도에도 아까 케모리셉터, 미케노리셉터가 있다고 했고 그게 이제 내장 과민도랑 연결되면은 비밀환성 같은 그런 증상을 느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 조절이 중요하고 체중 조절은 아까 이제 비만과 임신을 대표적으로 들었는데 복부에 이제 내장 지방이 증가하면은 위에 볼륨이 작아져서 역류가 쉽게 되는 것이고 수면 자세는 이제 저희가 15도 정도 올려서 주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식도 역류질환 예방 10계명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식사 후에 바로 눕거나 야식을 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되게 저희가 이제 3시간을 강조하는 이유는 3시간 동안 보니까 하부식도 조인근 압력이 떨어지더라. 그 기간이 3시간이라고 이제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3시간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비만하는 사람은 체중을 줄인다. 체중은 안 줄이시고 계속해서 양 드시면서 안 낫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비만하는 사람 체중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는 이제 양성자 펌프 억제제가 대표적인 약이었는데 칼륨 경쟁적 위산 분비 차단제가 최근에 나와서 이제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 운동 촉진을 아까 이제 기능성 소화불량증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게 이제 위 기능을 촉진해서 또 식도의 그 어떤 연동 운동을 촉진해 가지고 아래로 내려주기 청소를 해주는 영향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위장 운동 촉진제를 저희가 추천하고요. 그다음 보조적인 약물로는 항우울제, 항불안제, 점막 보호제, 하부식도 조인근 악작용제를 추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양성자 포부 억제제 및 칼륨 경쟁적 위산 분비 차단제인 경우는 되게 위산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제 이것도 알려지기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위산은 벽세포에서 주로 위 체부에 있는 벽세포에서 이제 위산이 나오는 것이고 이걸 억제하는 것이 이제 이두 가지 약제인데 되게 그 여러 가지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약이 좋다고 이렇게 하는 건데 되게 이제 각 기전이 약간 다르고 각 개인에 따라 맞는 약이 되게 이제 드셔보면은 굉장히 이제 잘 맞는 약이 있고 또 부작용 있는 약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약을 드셔본 다음에 판단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비용 효과 면에서 정서적인 면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제 이두 가지 약은 가장 경제적인 약물이라고 저희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그 위산분비 차단제 복용에서 되게 양성자 펌프 억제제는 식사 전에 드시고 식사를 하는 게 이제 활성화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최근에 나온 K-캡 같은 약은 되게 식사 후에 드셔도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제 약간 편리한 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우리가 이제 역류성 식도염은
되게 8주, 비밀환성은 4주 이런 이제 보험 기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효과가 다 있으면 굉장히 좋겠지만 이제 비밀환성 같은 경우는 식도 외 증상이 크게 개선 효과가 좀 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되게 아침 저녁 두번 식전 또는 되게 이제 칼륨 억제제는요. 경쟁적 유산균 억제제는 비용이 좀 비싸기도 하고 하루에 한번 먹어도 충분하다고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하루 두번 먹는 거는 양성자 펌프 억제제에서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의 투여에도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24시간 산도 검사를 해본달지, 왜냐하면 기능성 질환이 있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해보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강조되고 있고 또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런 약을 습관적으로 드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걸 드시면 위산이 나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위산을 계속 강하게 억제를 해버리면은 칼슘의 흡수도 좀 더디고 해가지고 골다공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소량을 단기간 복용하는 것이 좋고 특히 이제 젊은 남자분, 뭐 그분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르신께서는 주의를 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약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너무 실망스럽게도 4주차는 60%, 8주차는 71.1% 이렇게 굉장히 좀 이렇게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왜 그러냐라고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비밀환성인 경우 우울 점수, 불안 점수 높은 경우, 과민성 장증은 동반, 그리고 마른 체형. 마른 체형이 더 다르지 않을까? 근데 이제 신경성을 좀 의미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자, 그리고 동남아시아 호주가 스트레스가 좀 많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종합해 보면은, 위식도 역류질환, 이 위산에 의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난 경우는 약이 굉장히 반응이 좋다는 겁니다. 원인이 확실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과민한 식도 반응, 이건 중간 정도 차지하고, 기능성 식도질환은 반응이 없다라고 정리할 수 있어서 약을 진짜 열심히 먹는데 효과 없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기능성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34세 여자분이 이제 이런 유산용제 지속이 되니까 나는 약을 계속 먹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 오래 살아야 되거든.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요즘에 나온 게 이제 스트레타라는 그 치료가 있고 이 치료는 열을 여기서 하부식도 조인근 근처에다가 이제 열을 쬐가지고 이거를 염증을 유발한 다음에 두툼하게 하면은 이제 위산 그 분비를 막아주는 이제 하부식도 조인근 비후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위식도 역류질환, 위산이 지금 내 증상의 원인이 됐다는 게 확실해야지 이거가 해보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이게 불확실한 상태에서 기능성이 되게 했다 그러면 굉장히 고비용이기 때문에 이제 의미도 없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질문을 이제 예상 질문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위식도 역류질환이 식도암과 관계 있나요? 라고 하면은 이제 드물지만 있다고 대답하는 게 정답이고요. 특히 이거는 식도선암의 위험인자입니다. 그럼 식도선암 말고 또 다른 암이 있나요? 그럼 편평상피암이 있는데요. 편평상피암이 우리나라는 식도암의 90%를 차지하고 있고 식도선암은 굉장히 드물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식도선암이 이제 굉장히 그 우리의 주의를 끌게 된 이유는 서양에서 특히 저기 유태인이라던가 또는 코카시안에서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위산 역류가 되면서 식도선암이 대부분을 식도암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되게 남자가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이제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전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제 발의식도의 길이가 3cm 이상 이인 경우가 이제 이 발의식도가 이제 동양에서는 그렇게 3cm 정도 되는 분이 없으시고 되게 0.5cm, 1cm, 2cm 이 정도까지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역류된 위산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식생활 주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발의식도가 뭔가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위산이 역류를 하면은 위 점막은 산에 굉장히 강하죠. 근데 식도는 그런 강한 기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도가 머리를 쓰기를 내가 위 조직으로 변해보면 이런 역류에 내가 대항을 할수 있겠다라고 이제 머리를 써서 변해버리는 것이 이제 그것입니다. 근데 이제 식도가 상피로 바뀌는 게다 그러냐? 근데 거기는 이제 상피 세포가 장하고 비슷해야지 우리가 발의식도로 진단하기 때문에 조직 검사를 반드시 해서 공포감을 가질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발의식도 맞는지 조직 검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약에 반응이 없어요라고 이게 세번 물음표 하면 이제 이런 분이 좀 많으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대답하는 거는 과민난 식도예요. 내장 과민성이 굉장히 많아서
이제 산도가 4 이하가 중요한데 4 내지 6 사이에서도 굉장히 과민하게 아프다고 하시는 경우예요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제 기능성 식도 질환은 이제 기능성 소화불량증에서 말했다시피 내장의 과민성과 함께 식도작에 대한 중추신경의 처리 이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뭐 유산이 감지됐는데 우리가 이게 위로 올라가면 그 구심선 신경으로 이제 뇌로 가서 증폭으로 이제 연결되면 우리는 아프다고 느끼고 가슴이 쓰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목의 이물감이 이제 오늘의 가장 큰 건데요. 왜냐하면 목의 이물감이 우리나라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는 그렇게 이제 종목을 못 갖고 있는데 이제 목의 이물감이 특히 우리나라는 20%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위식도 음질환과 관계가 있나요? 그러면 상관이 있다고 설명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그 식도의 뇌용물이 이누드로 아까 역류 기전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목의 이물감, 기침, 심목소리 등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고 이제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여자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속되는데 약을 계속 들어도 반응이 없어요. 어떻게 하죠? 이렇게 질문하면은 되게 저희가 권유하는 건 놀랍게도 3개월 이상 복용을 권유합니다. 그래서 두달 먹고 효과가 없어요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좋아졌어요. 이렇게 하는 분도 가끔 계시기 때문에 3개월 이상 복용을 권유하고요. 그리고 이제 정신과적 질환이 흔히 있다는 거를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이제 본인이 스스로 이제 자각 증상을 정리해 오시기도 하고 말씀하시던데 되게 이제 스트레스가 보조 인자로 작용하는 거에 대해서 주목을 해서 되게 저희가 항우울제 행동요법을 이제 같이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식도의 증상의 경우에 그럼 나는 그냥 뭐 위산 역류 빼버리고 약 빼버리고 그러면 나는 항우울제로 갈 것이냐 또 이제 그건 또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되게 3대 7 정도로 위산이 3이면 이제 어떤 그 스트레스에 의한 뇌 기능의 약간의 예민도가 한 7을 차지하기 때문에 되게 그리고 이거는 기능이에요. 이거는 위산 역류 이렇게 깨끗하게 분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되게 위식도 음질환과 기능성 질환에 대한 치료를 병행하는 경우가 저희가 많습니다. 그러면 역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질환은 무엇이 있죠? 근데 단 위식도 음질환만 뭐 질환이야? 예, 이렇게 질문하면은 호상구성 식도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도염은 이제 호상구가 이게 조직 검사하면 이게 분홍색, 이 호상구가 굉장히 많아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효소도 나오고 해가지고 이 식도가 굉장히 좁아지면서 나는 음식이 안 내려가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그 이제 호상구성 식도염이 있다는 거 하고 아칼라지아라는 이제 질환이 있어서 이 아래 그 조임근이 굉장히 강력하게 수축이 된 상태에서 이완이 안 되면은 우리는 이제 식도에가 이게 아래가 세부리코처럼 이게 돼가지고 이제 음식 여기가 조영지가 많이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위산이 올라와서 배출이 안 되니까 계속 우리는 위식도 역류질환처럼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식도 역류질환에 대한 자세가 중요한가요? 라고 하면 저희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중력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하부지도 괄약근 압력을 지지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워버리면 이 중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한 3시간 동안 식후에 이제 눕지 마라 라고 하고 가능한 저녁은 이제 가볍게 드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는 어떤 위산이 올라와도 침을 분비하거나 해가 삼키거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자다가 깰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침대 머리 쪽을 15도 정도 올려주면 도움이 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술, 담배. 이제 술, 담배 계속 하시면서 역류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분이 있으셔서 일단 담배에 함유된 니코틴이 위산 분비를 촉진하고 역류된 위산 청소를 더디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이제 커피는 위산 분비를 촉진시키기도 하고 하부시도 조인근 압력을 떨어뜨려서 위산이 식도를 잘 역류하기 때문에 디카페네이트 커피가 좀 도움이 될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위식도 역류질환 남녀 차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네, 있습니다라고 이제 데피니트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역류성 식도염 남성이 잘 걸리는데 속은 여성이 더 쓰리다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중앙일보 났는데요. 되게 역류성 식도염은 되게 이제 에스트로겐이 식도의 상피를 굉장히 튼튼하게 하는 방어 인자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방어 인자가 많은 여성은 역류성 식도염이 거의 없고 되게 이제 그 에스트로겐에서 이 내장 과감각이 있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여성은 더 쓰리다.
우리가 보면은 이제 남성 보면은 굉장히 아프겠다 하는데 하나도 증상 없고 이제 아 깨끗한데요? 굉장히 아프다 이렇게 해가 남녀 차이가 있다는 것도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이제 위식동유주라는 결론은 이제 위식동유주란의 전형적인 증상은 생활 습관 개선과 적절한 약물 치료로 대부분 만족스럽게 조절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근데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미란성과 비미란성 역류질환 나눌 수가 있고 특히 이제 불안, 우울 등의 정신적 요인이 있을 때 이제 위산 분비를 강력히 억제해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을 수 있으니 이제 약을 드시고 좋아지지 않으면 반드시 이제 점검을 좀 해서 운동도 하시고 내가 좀 불안한가, 우울한가를 생각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증상 호전 후에 계속 약을 먹어야 되냐 이렇게 질문하면은 실은 위산이 매일 2리터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위산이 없어지지 않으면 재발할 수 있겠죠. 그래서 되게 우리가 이제 비밀환성도 50%, 미란성도 50% 이렇게 이제 그 조사를 해보면 이렇게 또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장기적인 투약이 필요할 수가 있는데 이 약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또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거든요. 증상 있을 때를 주로 드시는 게 좋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관심이 많은 부분이 이제 발의식도 또는 식도 선암을 걱정하시는데 국내에서는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하는 이건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질문은 이제 좀 많으시고 해서 제가 약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식생활 습관, 긍정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드렸고 잘 아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수님, 그 안부 인사 하시는 분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혈압이 상승 예고를 한 그러니까 혈압이 되게 내시경 할 때는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혈압약을 반드시 들고 이제 복용하고 오셔야 됩니다. 당뇨약은 드시지 말고요. 그다음에 이제 속쓰림이 없다면 전날 저녁 식사, 다음날 아침 식사 사이 공복 유지하는 게 가능, 기능성 소화불량에도 효과적인 것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야식이 기능성 소화불량증에도 안 좋을 수 있는 거는요. 야식을 드시면 우리 위라던가 여러 가지 내장 기관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되게 바이오리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 후에는 이제 간단한 뭐 후식이라던가 물이 정도는 드시는 것은 괜찮은데 야식을 드시면 뭐가 먼저 위산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위산이 나오면 이제 아까 위장 내감각이 증가할 수 있어서 속쓰림이 생길 수도 있고 역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안 좋다고 이제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 엄청 힘들어요라고 하셨는데요. 이제 저도 동감하고, 근데 이제 그것도 마음 먹기 또 다른 이제 인연 생존의 영향이 없기 때문에 하여간 그렇게 강조하고 싶고요. 그리고 에스트로겐이 식도 점막 보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에스트로겐 무조건 막 미운 것이 아니라 되게 이제 가장 크게 혜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암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것, 그리고 식도 점막 보호 효과가 있고. 또 위궤양하고 십이장 궤양도 남자가 두배더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도 에스트로겐 효과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누우면 진해커담이 심하여 혹시 역류성 식도염이 아닐까 한다고 말했는데요. 되게 저희가 이제 인후두 증상 중에서 가래 나오는 거는 그 기침도 그거는 그 먹이 이물감과 다르게 객관적인 소견이기 때문에. 위산 역류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되게 폐섬유화 또는 천식 이런 분은 이게 기침하면서 음압이 걸리니까 위산 분비 억제제를 드시는 게 굉장히 좋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앉아 있는 자세도 기능성 소화불량에 영향을 미치나요고 했는데요. 되게 저희가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되게 저희가 두 시간마다 일하다가 일어나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포즈가 굽는 것이 비밀환성 위식도 역류질환 위험인자였습니다. 그래서 굽어서 일하는 거는 별로 안 좋은데 우리가 뭐 하루 종일 사무직이면은 되게 컴퓨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이제 자세, 바른 자세를 유지하면서 2시간에 한 번씩 이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원칙적인 이야기를 드립니다. 위산이 적게 나와도 소화가 안 되는 것이죠? 라고 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건 어떻게 알고 있냐면은 위산 분비 억제제를 드시고 소화가 안 된다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특히 여성에서 많은데 정말 예민하시고 잘 맞추시네요. 라고 저희가 말하는데요. 위산이 적절히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와서 되게 산도 4 이하가 가끔씩 있어야지 저희가 펩시노겐이 펩신으로 이게 소화 효소가 전 효소가 소화 효소로 전이 되는 거에 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되게 이제 무조건 산을 뭐 4, 6 이상 유지하는 거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 정도에 따라서 짧은 기간 그리고 양을 적게 먹는 게 좋겠다라고 하지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분처럼 위식도 이주라는 굉장히 힘든 것이기 때문에 삶의 질을 위해서는 그 접점을 찾아가지고 증상을 조절하고 장기적인 부작용도 없애고 하는 거가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형외과 약을 오랫동안 먹어도 되는지 뭐 질문하시는데요. 되게 정형외과 약은 진통 소염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진통제가 요즘에 많이 발전을 했고 되게 소염제가 아닌 경우는 저희가 위산, 위 점막 보호하는 영향을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진통 소염제를 드실 경우는 위 보호제를 같이 드시는 게 좋겠고 이제 그거가 한계가 있으면 궤양도 있었고 이런 경우는 진통제 그러니까 특히 이제 약간의 마약성 들어있는 이제 울트라셋 같은 게 이제 효과가 좀 있는데 그 약으로 바꾸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래쪽에서 그 인사 말씀 많이 하셨고요. 갱년기 이후에 호르몬 치료하면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좋다고는 들었는데 식도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식도 질환 때문에 호르몬을 드세요라고 하지는 않지만 그 갱년기 후에 호르몬 치료를 하면은 저희가 이제 뭐 이게 그 유방암이라든가 자궁 내막암 이런 게 증가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두 가지 적응증이 있는데 골다공증과 폐경기 증후도 얼굴이 많이 달아오른다든가 하면은 삶의 질을 위해서 드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드시면 그에 약간의 이득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로 이제 식도 증상도 좋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잘 씹어 드시는데 위장 운동 부담이 덜어져서 진해소화불량 증상이 완. 그러니까 잘 씹어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가장 큰 이유는요. 아밀레이즈 같은 소화 효소가 들어있다는 것과 그리고 이제 위가 천천히 움직이면서 이동시키는 시간을 볼수 있기 때문에 위액도 잘 나오고 하기 때문에 되게 이제 과장을 한다면 2, 30번 씹으라고 하는데 이제 바쁘셔서 어떻게 그 2, 30번 씹기는 좀 어려울 거고 시간이 있으시면은 잘 씹어서 이에서 저작을 많이 한 다음에 이빨에서 그래서 위의 이제 기능을 덜어주면 훨씬 더 일의 작업을 줄여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뇨기과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라 식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저희가 그 방광과 그 내장신경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상호 영향을 줘서요. 되게 이제 과민성 장 증후군이 있는 경우에 방광 증상이 굉장히 흔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제 두 가지 같이 있으면은 위식도 역류질환이 있다 하면은 이제 거기만 뭐 올인할 게 아니라 아 이제 우울증 또는 뭐 이렇게 불안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마인드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강조하면서 질문은 다 나오셔서 이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